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문학채널 조대석 송미숙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대전에 있는 변규리 신앙송 아카데미 사무실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감성 스피치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선 양송가를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 여름은 유난히 장마도 또 길었고, 그렇죠. 예, 무더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힘드셨죠. 모두가 힘든 그런 여름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그 긴 장마도 지나고 네. 무더위도 사라지고 우리 남송가의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예, 시의 계절. 예, 그래서 시를 사랑하고. 그 시를 아름답게 전파하는 우리 선생님 만난다는 그 설레임에 어젯밤에 오랜만에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뚱했네요. 네. 저도 설쳤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선생님을 문학채널 초대석에 꼭 한번 초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김현선 낭송가의 프로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선 낭송가님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김현선 감성스피치 아카데미 원장,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협회 이사장 역임, 비영리단체 법인 시문화연대 대표, 시인, 시낭송가, 광주 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감성스피치 강사, 지자체 감성강의, 전북 순창, 전남 해남, 강진, 화순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아이들, 교사, 학부모, 감성스피치 강사, 광주 장애인연대 발달, 지체, 정신, 장애 아이들의 감성스피치 강사, 비대면 전국반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광주광역시장 표창장 수상을 2019년도에,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장 표창장 수상을 2020년도에, 광주시인협회 주관 일반부 운문부분 101장 자문 수상을 2009년도에,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을 2016년도에,
담양 대나무축제 전국 신앙송대회 대상 수상을 2008년도에 이렇게 수상을 했고,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바쁘시겠지만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는지요? 여기저기 좀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언뜻 전화드리니까 정말 전국으로 휴가를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7월 8일은 제 삶에 좀 쉼표를 찍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은 오히려 특강반 때문에 더 바쁘게 살았는데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힐링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만큼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또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원만한 내용들 다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멍멍 때리는 시간, 가고 싶은 세미나도 좀 다녀오고, 영화를 좀 몰아보는 시간.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신 거네요, 그죠? 그쵸. 저에게는 최고의 힐링 타임입니다. 충전 시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신앙순과의 그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셨는지, 그러니까 동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아마 이렇게 늘 귀한 것은 우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정도? 17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학부모 독서회를 결성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전해와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아이 학교 일이니까 같이 참석했죠. 그렇죠. 아이들 일이라면 또 엄마들이 그냥 열리 제켜놓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학부모 이제 혹시 해보셨습니까? 학부모 독서회? 학부모 독서회는 안 했고. 그러셨네요. 학부모 독서회는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권의 도서를 선점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읽고, 그 다음 달에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요. 첫 도서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화, 즉 꿈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40대 초반이었고 새 아이를 키우는 그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어색하게 이렇게 들려왔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때 당시에 저의 꿈이 이제 새 아이들 키우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잘 자라주는 거 바람이지요. 그 바람이 저의 꿈인 양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독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그 큰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잘한 게 있었잖아요. 꿈이. 또 부모님이 야,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면 엄마 저는 커서 이거 될래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뭐 아이들 키우고 살다 보니까 저의 꿈은 저만치 가버리고.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 위주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퀘션마크로 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 새 아이들한테 제가 너무 필요한 어떤 그런 엄마의 어떤 그 신분으로 있지만, 저 아이들이 크고 나서도 내가 지금처럼 필요해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어린 시절의 꿈이 뭐였었지?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뭐 이런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 독서회에 나가서 제가 그런 나눔을 했어요. 근데 학부모 독서회에 참석하신 어떤 학부모 한 분이 김현서 씨는 목소리가 너무 예쁜데 신앙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신앙송 그러면은 뭐 유명 연예인,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뭐 탤런트 김미숙 씨라든지 김희애 씨라든지 오미희 씨라든지 대표적이었죠. 그분들이 신앙송을 해서 이렇게 음반 발매를 하고 이랬었는데, 감히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도 못 했을까 생각도 못 했죠. 그런데 그 학부모가
자기도 그 동호회 회원이라고 이 다음 달에 저를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얼마나 설레요. 그러니까요. 예, 예. 나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나? 그래갖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제가 초대가 되어서 그 자리 동호회를 설레는 갔습니다. 마음으로 가셨네.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열댓분 이렇게 계셨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외적으로 차려입고 오는 그런 비주얼. 네, 네.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한 병씩 시 낭송을 했는데, 그분들이, 시를,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를 낭송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어떤 그런 느낌, 아니면은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지식의 어떤 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도저히 그 모임에 합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다녀와서 굉장히 좀 꽁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그분한테 아무래도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이 다음에 아이들 좀 이렇게 키워놓고 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는 일단락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동호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다음 달에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네, 정성이네요. 그분. 정성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을 좀 다쳐가지고 운전을 못하는데 저한테 운전을 해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같이 갔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리고 새로운 곳을 접하는데 어떻게 한번 접해보고 이것이 내 것이 기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느냐고 저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만나셨네. 잘 만났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신앙송에 대한 미련보다는 우리 학부모 독서의 회원이 다쳤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네, 좋은 마음으로 긴 기사를 해서 그 모임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가서 너무 조금 생각지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네. 네. 어떤 문제가? 이렇게 그 너무 멋있게 이렇게 차려입고 온 그 선배 신앙송가님들이 이 다음 달에 강주에서 신앙송대회가 열린다고. 다음 달에?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입회원들은 모두 한 편씩 해가지고 참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요것만 따라가고 지금 안 갈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시 제목을 다 이렇게 신입회원들 하나씩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죠?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자기는 뭐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희가 학창시절에 수많은 시를 접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긴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 제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학창시절 때 조금 필체가 괜찮아서 연애편지 대필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연애편지 그 대필했던 말랑말랑한 연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가 무슨 시였어요? 정말 어떻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혜인 수녀님의 해바라기 연가라는 해바라기 연가요? 네. 신앙시예요. 네. 이혜인 수녀님은 지금 수녀 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절대작 그의 부분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 해바라기에 빗대서 사랑시 연시를 써놓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내 생애가 한 번뿐이듯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시를 언뜻 생각이 나길래 저는 이혜인 수녀님의 해바라기 연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나 다음 달부터 안 나올 거냐 이런 생각에 조금 찜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정식으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 오늘 괜히 따라갔나 봐. 김기사 괜히 했나 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새 아이들 키우는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도망쳐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보는 엄마의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렵지만 신앙송 대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에 그냥 애우는 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 앞에 나가서 시를 낭송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뭇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 원문을 빼다가 화장실에도 붙이고 네. 뭐 화장대에도 붙이고 싱크대에도 붙이고 눈만 뜨면 일어나서 네. 한 소절씩 한 소절씩 네. 그렇게 읊조렸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셨네요. 네네. 그분의 끈질긴 그 노력. 네. 그리고 또 자녀들 생각해서 뭔가 엄마라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언제 제가 신앙송 대회를 지금 나갔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나가면서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우왕청 심안을 한 일주일 전부터 복용했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그 정도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떨렸다는 네. 얘기죠. 우리 스님도 그런 모습이 있었었네요. 아, 당연히요. 네. 근데 이제 시 낭송 대회 당일날 네. 이제 새 아이들의 우리 엄마 화이팅! 뭐 하이파이브를 받고 네. 제가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시 낭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고 어떤 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고 네. 근데 대회장에 갔는데 이렇게 순번대로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네. 시 제목하고 네. 시인 이름만 이제 리허설을 하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때 마이크를 잡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해바라기 영가 이혜인 하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네. 저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제 음성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시를 안 틀리고 낭송할 수 있을까? 긴장돼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오늘 나가가지고 제가 상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단지 시만 안 틀리게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 번호가 되어서 그 시를 낭송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낭송하고 보니까 제가 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발표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데 제가 굉장히 좀 여유만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죠. 제가 정말 그래도 하느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신앙송 대회에 나간 줄 다 아는데 나는 참가상, 네. 장려상 하나만 좀 받으면 안 되니까. 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장려상에 김현서 제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제가 네.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하시죠? 첫 대회 나가셔서 첫 마이크 들으셨는데, 장려상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제가 이 나이 되어가지고 네. 어디를 가가지고 상을 탔다라는 거 네. 이게 정말 저를 흥분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저희 집은 아이들과 더불어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럴만 하겠어요. 네. 저의 그 장려 상장은 저희 집 명예의 전당에 턱하니 붙여졌습니다. 우와. 네. 저희 집 명예의 전당이 거실에 네. 그 TV 뒤에 공란 있잖아요. 네, 거기거든요. 네. 근데 장려 상장을 딱 붙여놓고 네. 이렇게 부엌으로 갔다 거실로 갔다 방으로 갔다 하면서 그 네. 상장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치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뿌듯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늘 아이들 상장으로 네. 붙여졌었는데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나 신앙송에 재능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신앙송 동호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앙송 대회에 나갔을 때는 조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자신감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회에 나가서 제가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어요. 일취월장한 거죠. 빨리 대상. 네네네.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신앙송가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예, 동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매년 행사 진행하는 게 정말 많으시던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행사를 위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강주 시민과 어우러지는 지하철 역사. 지하철 역사. 네, 지하철 네. 역사 공연을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네. 그렇게 한 10여 년을 네. 지금 이렇게 네.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저희 학생들이 뵙고 싶어 하는 그런 시인들, 살아있는 시를 찾아서 어떤 그분의 시 특강을 듣고 또 그분의 시로 이렇게 신앙송 공연을 준비하는 네. 모나 콘서트를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방학 때 되면 더 바쁘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방학 때는 어떤 특강을 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한 시인의 삶과 문학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 그래서 여름 방학 7, 8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유치한 특강. 겨울방학 때는 백석특강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흔적을 찾아서 떠나는 모나기행을 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치한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통영으로 갔겠지 네, 그렇죠. 그리고 백석 선생님을 뵙기 위해서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길상사를 간 것처럼 네. 네. 이렇게 문학기행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그런 행사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했던 어떤 문학 콘서트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초대했던 그런 시인만 해도 뭐 서정 시의 맥을 네. 그대로 이어오시는 문태준 시인, 나태주 시인, 곽재구 시인, 문정희 시인, 뭐 이지엽 시인, 복효근 시인, 그리고 그리움바다 성삼포를 쓰신 인생진 선생님 이렇게 모셔서 행사를 대단하신 시인분들 다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의 의견하고는 별 상관없이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시인들을 1차적으로 섭외를 했어요. 그분들 모시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네네네네.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하철 역사 그 공연이 네. 제 가슴에 와닿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신앙송이지요. 우리가 찾아가는 이제, 신앙송. 네. 신앙송 공연 그러면은 그 공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까지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신앙송을 조금 확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 보는 그런 어떤 공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광주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역사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서 그야말로 시민들과 우리 신앙송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죠. 근데 이제 사실 지하철 역사 공연 자체가 좀 웅웅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네. 집중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년째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참 감사한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신줄을 아주 그냥 이렇게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귀를 많이 기울여야 그렇죠?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정말 대비시키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네요. 정말 집중해야 되는 자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앙송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뭐 시민들도 신앙송하고 그냥 어우러질 수 있는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광주시에 뭔가 좀 이렇게 신앙송을 전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다는데 아까 좀 전에 그 차 한잔 마시면서 제자분들 하시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생님은 기획 연출을 하셔야 된다. 제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 여쭤보았더니 그 학생들 그 칠순 그리고 해가 이런 공연을 또 많이 기획 연출하신다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저에게는 참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학생님이 어디 있습니다. 우리 송미수 선생님도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마음이 가는 그렇죠.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선생님이 계세요. 화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연배로 따져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큰딸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뻘 되는 어떤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선생님 존칭을 하는데 그래서 그 화가 학생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왜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키도 너무 작지 너무 왜소하지 또 이렇게 그렇겠네요. 큰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그 평행감각이 좀 안 잡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 갈지자로 콩콩거리면서 이렇게 네, 걸어다니시는 네, 안타까울 정도로. 네, 네. 네. 근데 아마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어떤 마음에도 너무너무 큰 상처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특히 여자분들은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고통도 고통이었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어증에 걸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송 모임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상황이 아마 길을 전부 세워야지만이 한 20, 30% 뭔가 좀 제가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였었거든요. 많이 떨어졌었네요. 네네. 그 정도면.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그 시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제 시에 옆자리, 매달리셨네. 그분. 그렇죠. 시에 매달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제 운전석 옆자리에 태워가지고 한 6년 동안 강의하는 데를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6년씩이요? 네, 6년, 6년 저는 모시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열정이 더 대단하셔요. 시에 대한 열정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6년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마치 그분하고 저하고 네. 무슨 가족 관계 아니신가인가.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분한테는 없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그 교통사고 그렇죠. 이렇게 당했다고 했잖아요. 옆에서 함께 잠자는 옆집이 안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애로우시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좀 시간 약속,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6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시간 개념이 늘 강이 늦을까 봐서 그렇죠. 제가 마음이 그냥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과정에서도 실수? 네. 네. 안 되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이제 6년을 제가 모시고 다닌다 보니까 이미 한 식구처럼 되어버렸는데 저한테 내년에 칠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6년 동안을 가족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숙제의식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6년씩이나 같이 다녔는데 네. 그래서 뭐를 해서 이 정말 풀꽃 같은 양반의 그 아름다운 날을 기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혹시 개인전을 한번 해보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국내 여타 큰 상을 많이 받았지만 개인전을 한 번도 못 해보셨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네.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이 챙겨줄 사람이 없었네.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이 개인전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저의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송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고 다니신 선생님인데 우리가 한번 그분의 칠순을 한번 같이 생각을 모아서 한번 해주시게 이렇게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저희 그 아름다운 학생들이 흔쾌히 모두 다 허락을 하셨어요. 큰거해 주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화가 선생님한테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가족들한테 그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서 한 편씩 선물한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좀 실비에 우리 신앙송 가족들 그림을 좀 그려주실 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선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근데 거의 40여 점을 주문을 받은 거예요.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래도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취지가 워낙 좋으시니까 그래서 그림을 한 40여 점 받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1년을 넘게 이 화가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품에서 제법 큰 그림까지 정말 저는 그 사이에 편찮으실까봐 걱정을 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행사를 하는 당일날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그림이 전부 완판, 솔드아웃 된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전시회를 하는 거였잖아요. 선생님 또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전시 준비를? 그죠. 같이 했지요. 같이 하고 나서, 우리 또 신앙송 하는 사람들, 뭐 신앙송 당연히 잘하지, 또 악기 연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놀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연은 너무 멋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갤러리전 확실하게 해드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칠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면서 너무 모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이지요. 그런데 신앙송 하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동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나서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지금 자기 그림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시에 철거하는 날은 전부 가가지고 자기 그림 한 점씩 떼어오면은 그냥 전시회가 지금 마무리가 된 어떤 이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칠순 잔치를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했던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행사를 너무 눈물겹게 지켜봤던 학생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켜봤던 학생 중에서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키가 가장 예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가지고 평생 한 번도 이제 이렇게 못 걸어보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행사 내내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감동받았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수척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행사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감격적으로 들어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 내년에 회갑인데. 또 회갑. 저도 이렇게 우리 신앙송 식구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자리를 갖고 싶다. 자리를 갖고 싶다고.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생한테 굉장히 이렇게 감동받았던, 칭했던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 키가 작은 학생은 평생 동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이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항상 풀세팅을 하고 아름답게 신앙송 수업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시는 네,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출석을 그렇게 빠지지 않고 하니까 더 애착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어쩌면 그렇게 늘 아름답게 본인을 이렇게 꾸미고 나오시느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몸도 불편하신데. 네. 근데 또 이목구비도 커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서구적이었고 모델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가볍게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언제 발견되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자는 평생 여자니까. 그래서 발견되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되고 싶다라는 이 말이, 저거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저거 무슨 말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눈시울이 찡해지더라고요. 아니 저분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아름답게 꾸미고 나오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나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을 그런 생애 마지막 날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당신도 회갑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오셨을 때 저는 또 어떤 제 마음속에 항상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인데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요즘 회갑 세면은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회갑 세지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회갑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저분을 어떻게 무슨 아름다운 어떤 제목으로 조금 그 회갑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송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앙송으로. 그래서 이제 신앙송 음반을 한번 제작해서 발표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앙송 음반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비장애 60년 하고 장애로 살아온 60년 하고는 굉장히 그럼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입장에 서서 시를 선별을 했습니다.
음반 작업을 하려면 일단 네, 시를 그렇죠. 네, 선별을 해야 돼서 처음에는 50편, 네. 30편, 15편 계속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2편을 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배운 게 가진 게 또 이것밖에 없잖아요. 특기시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개인 레슨을 시켰습니다. 아, 개인 레슨을 시켜가지고 뭐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과정을 다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앞전에 저희가 이제 칠순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배심이 또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네, 업그레이드돼서. 네, 그래서 정말 강조해서 굉장히 큰 웨딩홀. 제일 큰 룸을 저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사 당일날은 저희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넘게 네. 정말 하객 겸 가족 겸 이렇게 가가지고 몇백 명을 초대해서 너무 감동적인 엄청 큰 행사였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신앙송 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 대본 없는 드라마를 쓸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함께해 주시는 저희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듣고 보니까 칠순 기념 해갑. 네. 해갑 기념으로 큰 행사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학생들이 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해갑 선생님이 세주세요. 저도 칠순 세주세요. 이게 세도 하잖아요. 욕심이 있죠, 다들. 네. 그래서 네. 제가 한마디로 정리 딱 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해주겠다. 네. 첫 번째 조건, 옆지기가 없을까? 네. 두 번째 조건, 아이가 없을까? 그 애정을 채워줄 수 있는. 네. 네. 그랬더니 그게 감동이에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감동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을 오랫동안 지도해 오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 학생들을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저희는 네. 뭐랄까 저희 신앙송 하면서 굉장히 네. 마음의 치유 힐링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힐링의 시간을 네. 전해주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갈 때는 당연히 동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동시를 가지고 들어갈 때도 내가 그 친구들에게 봄에 들어가는지 여름에 들어가는지 가을에 들어가는지 겨울에 들어가는지 네. 시기에 따라서 이제 계절 동시를 네. 가지고 들어가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플러스 추가하는 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 움직이지. 세상에 외치고 싶은 네. 엄마 아빠에게 외치고 싶은 네. 그런 네. 어떤 마음들을 재치 있게 담아놓은 그런 동시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학부모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동시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네. 얘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게 이렇게 동시로 엮어진 것들 제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도 좋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저도 아이들에게 전달할 거리가 있어서 맞아요. 좋고 그래서 굉장히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수업 자료 준비할 때 참 힘든데 우리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그리고 신앙송 수업하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봅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유튜브나 또 인터넷상에서는 우리 선생님의 낭송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네. 동시낭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동시낭송. 네. 동시낭송은 또 어떻게 하실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동시는 어린이를 위한 어떤 그런 시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렇죠. 순수한 목소리로 그렇죠. 낭송을 했을 때 정말 네. 제대로 된 낭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뭐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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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문화채널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제가 어린이 흉내를 한번 네. 조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그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 홍타작에 관련된 네, 시. 저도 좋아요. 그치요? 네. 너무 귀엽죠? 네, 네. 네. 콩, 너는 죽었다. 김용택. 콩타작을 하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나와 또르르 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 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 어? 어? 저 콩 좀 봐라.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와,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재밌어하고. 예, 감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그 신앙송 수업을 하시는데 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아이들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또 이렇게 아이들 지도를 잘 하시다 보니까 네. 학부모님들에게도 반응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학부모 강의 많이 네, 가지요. 학부모님들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요? 이제 제가 아이 셋을 지금 키워보는 네. 엄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학부모 강의는 공감 대형성이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그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시를 방송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싹 이렇게 빨려오는구나. 네. 아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 말했어요. 네. 같은 마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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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제가 늘 이제 우리 학부모들에게 선배 학부모로서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네.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늘 기다리는 네.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최초의 학교가 사실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학교가 되는 것도 되어야 되는 것도 가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가정에서 선생님은 엄마 아빠잖아요. 예, 그렇죠. 그 엄마 아빠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르게 특별하게 멋있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부모님의 역할에 네네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네. 이제 이렇게 늘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네. 또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셋을 키우면서 느꼈지만은 쟤네들 언제 크나 이랬던 시절이 네. 있었어요. 네. 응. 근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커버린 거예요. 네. 너무 빨리 커버린 거예요. 순간이었어요. 네. 그때는 응. 힘들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꼭 당부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 크는 뒷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같이 엄마 아빠도 같이 커가라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 자리를 잡아서 집을 떠났을 때 네. 이제 그때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닌 자연인 내 이름으로 정말 인생 2막을 시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이들 클 때 아이들만 공부를 하지 말고 나도 같이 엄마, 아빠도 부지런히 공부해라. 그냥 뭐 선배 학부모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조언들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송을 하시면서 네. 그리고 신앙송 수업을 하시면서 네. 가장 뭐라고 할까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게 이제 신앙송을 하면서 관객들의 네. 호응도가 너무 좋았을 때 당연히 보람이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뭐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에 빨려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당연히 보람이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사실 광주 장애인연대 수업을 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이제 이런 쪽에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 친구들은 지금 6년째 쉬지 않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장기간 해오셨죠? 네네네. 근데 그 발달장애우들이 지금 뭐 20대에서 30대, 40대 초반까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갈 때 저는 굉장히 그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뿌듯하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네.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분에서 짧은 기간도 아닌 그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네. 아름다운 봉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강의를 해오셨고 네. 앞으로 해나가실 텐데 네. 그중에 가장 내가 뽑고 싶은 강의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그렇겠지만.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커버렸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그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올 때. 그렇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학부모가 되어서 늘 조심스럽게 이제 그 길을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강사가 되어서 그 학교를, 아이들도 커버렸지만, 이렇게 드나들 때, 괜히 그냥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렇더라고요. 행복하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직접적으로, 제가 아까 우리 둘째 아이 중학교 다닐 때, 그 학부 독서회에서, 이런 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을 만나서 신앙송가가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다녔던 그 학교, 저에게 신앙송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그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평생 잊지 못하죠. 그러게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럴까?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강의를 갈 때,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의 강의를 갈 때 참 이렇게 나름 느낌 있는 강의였습니다. 가장 많이 기억이 남죠. 네네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이제 그동안 여러 사례 들었는데, 방송에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평화 방송, KBS 방송, 불교 방송 많이 하고 계시던데, 방송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뭐 이렇게 낮에 했던 방송도 있고 아침에 했던 방송도 있었는데, 이제 주로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는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정말 시 한 편씩 들려주는 그런 일을 한 3년 넘게 했었어요. 오랫동안 하셨네요. 네네네. 오랫동안 했었죠. 근데 사실 우리 세상이 지금 너무 아파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정말 어떤 그 신앙송가로서 어떤 소중한 어떤 기억이고 추억이죠. 그런 시간들이. 근데 앞으로 이 아파가는 세상이 조금 더 그래도 촉촉해지고 말랑말랑해지려면 그 오프라인의 강의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플러스 공중파에서 무언가 이렇게 이런 시들을 들려줄 수 있다라면, 그래서 오프라인과 공중파가 양대축이 되어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촉촉한 세상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처럼 험악한 시대에.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활동을 진짜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를 하는데 몇 군데 하고 계세요? 대략 어느 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에서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타 방송에는 그냥 이렇게 뭐 게스트로 나가서 이렇게 KBS, 잠깐 잠깐 MBC, 하고 오는 거 그 정도.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다면 이쯤에서 또 우리 선생님의 그 애송시 한 번 정도는 들어볼 만도 해요. 물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았지만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애송시 한 편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준비하셨나요? 한번 늘 제가 사랑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짧은 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정호승 시인님의 시를 좋아하고 특히 이 시 애송시로 사랑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의 시를 시 낭송을 듣다 보니까 정말 깊이감 있고 역시 대단한 대선배님은 다르시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선생님 프로필 보니까 전국 유명한 신앙송대 심사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네네네. 예, 많이 다니셨는데 초청받아서 그 신앙송대에 그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이 얘기는 좀 해주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우리 그 신앙송 가족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게 이제 신앙송 대회 나가려면 일단 시가 선정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시. 내게 맞는 네. 시가 선정이 되었다면 네. 저는 최소한 그 시가 수록이 된 시집 한 권 정도는 사서 봐야 되지 않냐.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인터넷에서 그냥 손쉽게 이렇게 긁어가지고 제가 제출하시면 네. 그거는 시에 대한 시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터넷에서 베껴가지고 원문에 맞지 않는 시를 심사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집을 못 구한다면은 네. 동네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라도 네. 그 시집의 원문을 꼭 확인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신앙송이라는 것은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신앙송대회 심사를 하다 보면은 무엇이 안타깝냐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송을 하는데 그 신앙송을 들으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랄까 요즘 이렇게 정보가 주는 어떤 그런 홍수 속에서 네. 너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네. 이런 것을 너무 따라하지 않았을까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색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없어져 간다라는 것이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자기만의 고민을 하는 시간 네. 자기만의 네. 색깔 어떤 자기만의 낭송을 했으면 좋겠다. 네.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정말 쉽게 그냥 이렇게 운동거려서 해봤습니다. 아, 좋은 네. 말씀입니다. 신앙송 대회에 참가하려면 일단은 그 시인의 시집을 한 권 정도는 사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유명한 낭송가라고 해서 그분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색깔을 보여달라는 거. 네. 네, 공감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신앙송대회 준비하신 분들이 큰 그 도움이 됐을 걸로 네.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도 신앙송을 하고 있지만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이 워낙 또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이시다 보니, 신앙송을 잘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의 기법이 있으실 텐데 살짝만 좀 맛 좀 보여주세요. 네, 살짝만. 네. 그러게 이제 저희 학교 이제 학생들에게 늘 네. 누누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 시대를 맞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지금 이렇게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 따라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편의 시를 접하면서 자기만의 고민의 시간 투자, 고민의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시 한 편의 시를 뭐 대회를 가지고 가든 어떤 행사실을 나가든 간에 그 시가 선정이 되었으면은 정말 몇 번이고 읽어보고 필사를 한번 해봐라. 필사를 한번. 네. 그리고 어떤 그 시의 느낌에 따라서 자기만의 호흡 구간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라. 네. 애우기 전에 네. 호흡 구간을 좀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실 옛날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지역 간의 발음. 그렇죠. 지역 간의 발음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이중 모음 같은 경우, 네. 뭐 이런 거 좀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밑줄을 쳐놓고, 해라. 그리고 네. 조금 이렇게 정말 단어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또 부드럽게 잘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송 할 때 이런 부분은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천천히 안 되는 부분은 낭송할 때 천천히 네. 가라.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차라리 네. 천천히 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시에 보면은 아까 우리 뭐 콩 너는 죽었다 할 때도 뭐 콩콩 뭐 이런 네. 부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의성어라든지 의태어라든지 아니면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정말 남을 따라하지 말고 정말 고민해봐라. 사실 의성어, 의태어, 감탄사 이것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시가 지금 네. 상당히 지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사실 시를 몇 번이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읽어보다 보면은 아 시가 나에게 주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구나 그 클라이막스 절정을 나도 모르게 순간 터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정을 내가 알아챘다라면은 나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절정을 관객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가 감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우리 신앙송의 8요소가 뭐라 그러나요? 장단, 고저, 강약, 완극.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클라이막스 부분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를 이제 나는 지금 시가 끝나야 돼. 근데 관객들은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 시 원문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의 마지막 면, 마지막 행을 어떻게 나는 자연스럽게 감동스럽게 완착륙, 이렇게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주문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대를 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첫 발음이 항상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바라기 연가 그러면은 한 호흡을 조금 이렇게 뺀 연후에 이렇게 첫 발음을 냈을 때. 발음을 넣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참고 있다가. 긴장하니까. 긴장하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한 호흡 빼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이제 신앙송이라는 것이 목소리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표정 언어, 몸짓 언어가 같이 이렇게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몸짓 언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보는 사람도 정신없어요. 그렇죠. 시에 집중이 안 되죠. 그렇죠. 시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세 군데, 한두 군데 넣는데 내가 정말 어디에 이 몸짓 언어를 넣었을 때 효과적으로 시가 입체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지 이거 고민해봐라. 그리고 나의 표정 언어를 네. 어디에다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봐라. 네. 저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숙제를 지금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배경음. 그리고 뭐 의상. 요즘 사실 의상들이 너무 화려해져서 그것도 조금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시에 어울리는 그런 의상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네. 신앙송을 하고 싶어도 네. 옷 준비를 해야 되는 좀 부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신앙송을 뭐 이렇게 보편화시키고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다 좋은 말씀인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예, 우리 신앙송가 분들이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신앙송을 잘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또 질문도 저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신앙송 공화국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 아름다운 나라이고 신앙송에 관심이 그만큼 남녀노소 막론하고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보니까 80 넘으신 분들도 신앙송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학생이요. 네. 86세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신앙송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고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은 신앙송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신앙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전국에 계신 우리 신앙송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희망사항이 있어요. 아, 그죠? 희망사항이요. 예. 우리 조금 전에 그 의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그 화려함도 좋지만 우리가 늘 노래하는 그 시를 통해서 신앙송하는 사람들의 내적 성숙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다. 내적 아름다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 활동 계획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계층에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비중을 우리 사실 요즘 너무 결손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뭐 일반인들은 제가 아니라도 너무너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로 아이들에게 가야 되겠다, 좀 비중을 그쪽에다 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제가 만나는 층이 그렇잖아요. 일반인들도 있지만은 아까 뭐 발달장애, 뭐 지체장애, 뭐 정신장애, 그리고 뭐 학교 밖에 아이들, 뭐 초중고, 뭐 이렇게 많은 계층을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느꼈던, 벌어졌던 그런 에피소드 느낌들을 제가 예쁘게 좀 스피드로 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수필지 출간하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미리 구입해서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좀 이 얘기를 내가 좀 안 한 것 같다 또 추가를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아까 그 꿈이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저희 어린 시절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고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 잘하시겠네요. 근데 정말 이렇게 돌아서 오다 보니까 저는 신앙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고 또 시를 노래하는 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의 꿈을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히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을 꾸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혼자서 꾸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꾼다면 더불어 이게 이렇게 현실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촉촉하게 만드는 신앙송가의 꿈을 선생님하고 저만 꿀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꾸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같이 가야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정들을 다 소화해내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컨디션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했던 거, 꿈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길 늘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서 신앙송가와 다양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송미숙이었습니다.